현재 전 세계가 한국과 사랑에 빠졌고 우리 한국 문화로 인해 하루하루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이 세계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매체는 음악은 물론 영화, 드라마, 음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K로 통한다. 전 세계가 한국의 모든 것과 사랑에 빠졌다라며 한류 열풍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도 했죠. 한국 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퍼지면서 그 반작용으로 일부 집단에서는 반한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한류는 일본, 대만, 중국 등 인접 국가의 기성세대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한국의 문화가 자국민에게 각광받는 걸 불쾌하게 여기며 한류를 비난하거나 매도하기도 합니다. 한류에 이런 식으로 반감을 가진 이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의 경우 수십, 수백 년 전부터 한국과 정치 및 외교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도 시장 규모 때문에 많은 한국 문화가 진출해 있기도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우익들을 중심으로 혐한이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갈등도 SNS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무비자 관광 재개와 엔저 현상이 맞물려 한국인들의 일본 방문이 급증한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이 후쿠오카의 한 초밥집을 방문했다가 와사비 테러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와사비 테러란 초밥에 먹기 힘들 만큼의 와사비를 일부러 잔뜩 넣어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난 7일 여행 관련 네이버 카페 수사사에는 와사비 테러 당한 것 같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4일 후쿠오카에 있는 유명 초밥 체인점을 방문했다는 작성자 A씨는 30분 가량 줄을 선 끝에 음식을 먹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것저것 많이 시켜 먹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와사비 양이 너무 많아 못 먹을 정도였다며 도저히 이상해서 열어보니 와사비를 한 숟가락 넣었더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생새우회를 들춰낸 샤리 위에 와사비가 가득 올려진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일반적인 적정량을 벗어난 모습이죠. A씨는 앞서 먹었던 초밥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확연했다. 정말 많아서 가족 모두 놀랐다. 고 당황스러운 심경을 전했습니다. A씨는 실수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접시를 수거한 후 이를 본 셰프의 얼굴을 보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인 손님이 대부분이었는데 정말 화가 많이 났다. 일본어 기초 수준이라 더 많이 못 따졌다. 해당 초밥만 교체받고 돈은 전부 다 내고 왔다. 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누리꾼들은 A씨의 사연에 공분하며 해당 식당에 구글에 후기란에 리뷰를 남길 것을 조언했습니다. A씨가 사진과 함께 리뷰를 작성하자 식당 측은 우리 가게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장난으로 생각된다라며 여행을 부디 즐겨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 누리꾼들은 식당 측의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다며 후기란에 별점 한 개를 남기면서 음식으로 장난치다니 장사할 자격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인종차별하는 가게, 와사비 테러로 유명한 집 등의 리뷰를 쏟아냈고 이로 인해 한때 식당 평점이 1점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누리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한국인들은 오지 말라, 한국인이 오지 않으니 가게 분위기가 좋아졌다 등으로 맞서고 평점 5점 만점을 주면서 가게를 응원했습니다. 해당 식당 측에선 구글의 리뷰 삭제를 요청해 최근 리뷰 대부분이 삭제된 상태이지만 누리꾼들은 꾸준히 리뷰를 남기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와사비 테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에도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여성이 도쿄 긴자의 초밥집을 방문했다가 와사비 벌레 테러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2016년 일본 오사카의 한 초밥집에서도 한국인 손님이 시킨 초밥에 와사비를 듬뿍 넣은 뒤 손님이 매워하는 모습을 조롱해 논란이 일었었죠. 그리고 이런 일은 비단 한국인에게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외국인들에게도 종종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해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결국 해당 논란은 가게 차원에서 사과를 하면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었죠. 하지만 한번 돌아선 민심은 다시 되돌릴 수 없었고 최근 해당 가게 근황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가 통쾌하다는 반응인데요. 실제로 해당 가게는 이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면서 최근 폐업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또 한 번 한국이 참교육을 한 것이다.
한국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는 줄 알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절대 불의를 참지 않는다는 걸 우린 알았고 한국인들이 말하는 뜨거운 맛을 제대로 느꼈다. 모두가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해외 누리꾼들이 한국인들을 무시한 일본을 향해 분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 나라의 문화와 시민의식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졌는지 일본인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